빨리 오지. 플레이들이 다들 빠른 정책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 맞나봐요. 배틀넷 유저분들이. 왜 게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짓냐. 일단은 캐기 짜증나게, 미네랄 캐기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자, 해처리. 나는 입구 쪽으로. 자, 육린 찍었자. 저걸로 좀 시간만 벌어주면은 괜찮은데, 시간만 잘 벌어줬으면 좋겠네요. 아우시 쪽은 가스 타면서 포지 올리고 있네요. 일단 선편 안전하게 트리콜론이 하나 지어놓고, 자, 눈치를 잘 봅시다. 그 아우시 오버로드를 놨잖아요. 저기 저렇게 캐논을 짓는지 안 짓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갖다 놨는데 캐논 짓는 거 못 보고 오버가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여기다 지을 것 같은데. 딱 봐야 돼요, 이거를. 잘 봐야 돼. 아, 이렇게 캐논 지을 때 이럴 때 빼면 돼요. 입구 쪽으로 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여기다 빼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드론을 잘 뽑아주면서, 네, 드론을 잘 뽑아주면서 이 입구 쪽으로 병력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어, 네, 오버. 오. 편안히 쏘네. 젠장할 놈. 근데 마린 한 개로는 아마 안 잡힐 건데, 마린 두 개가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씨. 젠장할. 아, 지금 오버 잡히면 좀 타격 큰데. 아, 내 오버, 씨. 아, 타격 좀 큰데요. 뭐, 그래도 오버 좀 빨리 뽑아놔서 다행이긴 한데, 100원이 좀 아깝네요. 처음부터 오버를 잡히다니, 젠장. 아이씨, 자꾸 왜 내 오버 먹으려고 그래, 이씨. 저 오버도 죽놈. 일단 석탄 하나 눌러놓을게요. 여기다 해체 하나 짓고. 와, 사이드 있는 거 오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찾아오지? 감각이 장난이 아닌데? 어, 나한테 온다. 이럴 때 선끈을 짓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자, 이럴 때 선끈을 지으셔야 돼요. 눈치를 봐가면서 병력들이 오고 있잖아요, 저한테. 선끈을 짓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팍팍 지어요, 팍팍. 누르고 누르고. 자, 드론 풀고요. 어, 과감하게 풀어줍니다, 이런 거.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막으시면 돼요. 드론 풀어가지고 선크이 완성되면은 장막죠, 이런 거는. 어, 드론 빼, 드론 빼, 드론 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주시고요. 자, 이제는 드론을 더 쬐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상대방 두 명 투칼라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병력들을 다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같은 편분 한시분이 엄청나게 잘 클 수 있는 시간이 왔죠. 자, 에어나 올라갈까? 한시로 가는데? 야, 성격이 너무 없다.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성격 팍팍 지워야지. 너무 째셨네 저분. 일단 저는 럴커로 좀 가볼게요. 럴커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드라 넘어가든가. 헬프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헬프로 가. 가려면은 이 5시 쪽 유저분이 가셔야 되는데 막힌 막을라나. 못 막을 것 같은데. 추가타 가면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이에 드론을 쬐니다. 여기서 제가 뭐 저글링을 뽑아가지고 해를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저글링 초수 간다고 해서 뭐 막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서도 막으신 것 같고. 못 막네. 도망가시네. 도망가야 돼 이거. 지금 저글링 소수 간다고 해도 못 막아요. 못 막아.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 차라리 더 째고 말지. 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나한테 오네요. 자리 좀 마련해 줄까? 자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자리 좀 마련해 주고. 아, 럴커만 나오면 되는데. 아, 야, 럴커가 급선무야. 뭐야? 아, 진짜 저 테란 짜증나게 하네, 아까부터. 내가 가장 먼저 죽일 놈은 저 테란이라. 아까부터 계속 테란 열받게 하네. 맞으려고. 누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럴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빨리. 다드시님. 있고, 도도배. 하나만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만 있어라. 내꺼 됐다. 가스 타고. 자, 가스 타고. 오케이, 좋아. 솔직히 요정도면은 괜찮거든요,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해요, 저는. 드라우크 내가고 일단 해처리를 잔뜩 늘립니다. 미네랄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럭커가 나왔잖아요. 이거 럭커 나왔는데 괜히 무식하게 그냥 상대방 위치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 모아줘요, 병력을. 많은 럭커도 아니니까 병력을 모아주고 방어만 일단 하면서. 네, 병력을 좀 많이 모아주시는게 좋아요. 럴커 여기다 깔아놓고. 좋아, 도배 잘하고 있어. 나이스, 좋아. 포토 더. 시간만 기다리면은 시간은 저희 팀의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자. 자, 보세요. 지금 미네랄 지금 4천 넘게 남고 있죠. 그만큼 잘 쬐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드랍 업그레이드 되면은 한번 드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자꾸 내 거 같아, 이거. 내 거 같아가지고 막 해처리를 누르게 되네. 야,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되나, 빨리. 자, 업그레이드 됐죠. 자, 그리고 이 드랍 업그레이드 복습 될 거예요. 여기서 럭커를 좀 태워주고, 럭커 한 6개 정도만 태워주고, 나머지는 히드라 가자. 타 이거, 타 이거 빨리. 이거 사라고. 좋았어. 자, 바로 아웃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우씨, 이거 막을 수 있을라나? 최소 올킬 나올 것 같거든. 오우, 총 나왔네. 잠깐만. 야, 일꾼만 주게. 일꾼만. 그렇지, 일꾼만. 그렇지. 나이스. 됐어. 할달량 채웠다. 자, 이제 말이죠. 동료를 모아주면서 자, 히드라만 뽑아야지. 돈이 되게 많이 남네. 체력은 더 늘려야지. 첨보도 좀 올리고. 가자. 이제 센터로 나갈 시간입니다. 보스 병력
어 리워 리워드랍 좋아. 괜찮아 리워드랍.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왜 거기다가 저걸 주었어. 야야야야 버러우 버러우 뭐하냐 아주 꼬라박기네 이거. 씨 괜찮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고요 배터리도 많거든요. 자 이제 슬슬 히드라 떼물려고 한번 가봅시다. 어 나한테 오네 나한테 오네. 아 기다려 기다려. 얘 왜 다 여기 찍혀있는 거야? 야, 히드라 많거든요. 히드라 떼물량으로 막아줄게. 어, 야 잠깐만. 와 악한바 씨. 야 럴컬 변신해야 되겠다. 아 업그레이드를 너무 늦게 했나봐. 지금 좀 원래 1, 1업 돼 있어야 되는데.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아. 왜냐 나 부자거든. 럭커도 완성됐고요. 좋아 좋아. 역시 럭커가 있어야 돼. 가라 가자. 가자 가자. 쟤는 아까 테라는 죽을랑 어디서 와. 그렇지 나이스.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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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을게. 하이브 안가 하이브 갈 필요도 없어. 기다려봐. 부대지형 다 바꿔놔야 돼. 아 왜 이렇게 안 바뀌어져. 됐다. 아 병력을 어택을 시켜야 되는데 씨 힘드네. 어택 시키는 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한 손가락 누르는 게 진짜 힘들다 했는데 확실히 힘드네요 되게. 진짜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아무래도 대물량적으로 그런 많은 유닛을 운영하는 게 좀 어렵네요. 까다로워 까다로워 컨트롤하는 게. 아웃시자 씨 아웃시가 빨리 아웃시가. 테란 쟤는 다 털려놓고서 끝까지 나한테 병력 오네. 죽을라고. 가자 9시로 9시 렛츠고. 확실히 돈이 되게 많네 나 진짜. 확실히 잘 쬐어. 좋아 좋아. 어 리버 나이스. 나 여기는 그냥 버리고 여기는 토스분이 마무리 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3시 쪽으로 한번 가보자. 헬프 가야 되겠다. 5시 헬프 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저희 수많은 병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난 온리 히드라만 간다. 브로우
와우, 리버 나이스.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나이스죠. 내가 너무 잘 쬐어 이번 판은. 너무 쑥쑥 자라났어. 물론 초반에 공격 막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한시분이 좀 뭐지? 그 공격 왔을 때 몸빵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잘 쬐네요. 이씨 테란 죽을라고 어디서 여기서 공격을 모아놔. 분노를 죽고 싶어? 아 참고로 제가 말을 지금 소근소근 하는게 그 뭐지? 밤이라서 네 밤이어가지고 크게 말 안하고 있는거예요. 낮에 낮이나 아니면은 초저녁이었으면은 좀 크게 말을 했을텐데 네 지금 상황이 좀 밤이어가지고 소근소근 말하는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래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 제 영상 보시면은 말이 많은 그런 영상도 있고 지금처럼 소근소근 하는 영상도 있는데 소근소근 하는 영상은 웬만하면은 밤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이 많은 거는 초저녁, 낮에 이럴 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집에 아무도 없거나 주변에 예 시끄러운 그 소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말이 많아요. 아씨 오늘 히드라룬 뚫기 힘든가? 왜 이렇게 안 뚫려? 아니 뭐 다크 있어? 뚫을 때 됐잖아 이제. 업그레이드가 딸리는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긴 업그레이드 내가 너무 늦게 했어. 가자 가자. 3시 아직 아니 9시 마무리 안 됐나? 마무리 아직 덜 됐네. 계속 히드라 갑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저 히드라만 갈 거예요. 정면으로 입구 같은 게 비좁긴 한데 스톰 한번 뚫어봐. 그렇지 시원하게 맞아줄 거예요. 또 시원하게 맞아줍니다. 왜냐 그만큼 더 뽑으니까 죽은 만큼 더 나오거든요. 계속 보내줍니다. 근데 9시가 완벽하게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냥 냅둬도 되겠지? 3시만 밀어도 뭐 어차피 끝난 거니까. 아 돈이 없어. 돈이 왜 이렇게 후달리지? 미네랄 12시로 캐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하네. 미네랄 너무 부족해. 같이 캐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가펜팬분이 같이 캐주시면은 미네랄이 되게 부족해요. 어차피 12시 지금 활성화 시켰으니까 12시로 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12시를 꺼지세요 막 이런 말 안 하는 거니까 뭐. 싸가지 없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싸가지 없어 보였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히드라가 약하지? 업그레이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 히드라가 왜 원래 이렇게 약해? 아, 그냥 어택 찍어놔서 그런가? 뭔가 되게 약해. 너네 뭐하고 있냐 여기서. 간담회 아냐? 아니면 지금 3시가 너무 사기되고 잘 막는 건가? 아, 네. 드랍 해야 되겠다. 드랍 안 할라 했는데. 아니, 히드라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333 오리네. 어쩐지, 씨. 개 잘 막더라. 아니, 개 잘 막히더라. 제 히드라는 2업밖에 안 됐거든요. 그니까 차이가 나지, 어느 정도. 잠깐만. 9시를 마무리 시켜놓자, 일단. 안 되겠다.
저기가 계속 쑥쑥 커버리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일단은 9시부터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 오버월드 어디냐? 여기 있다. 오, 해롭네. 자,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드랍을 가는 거야. 이럴 때 드랍을 갈 준비를 합니다. 빨리 타. 야, 타, 빨리. 다 탔냐? 가자. 요 정도면 충분해. 자, 드래그 H, 드래그 H. 요거만 해줘도 돼요. 이럴 때 드랍을 가는 거죠, 이쪽으로. 빈템 좀 보이죠? 요럴 때. 넥서스 켜자, 넥서스. 넥서스 깨지겠죠? 어택 시켜놓으면은 깨집니다. 빠이. 그렇죠. 웰컴. 자, 요럴 때 드랍을 가는 거지. 3시 쪽에 그 폴트 병력이 9시 쪽에 묶여있을 때, 어느 정도 묶여있을 때 드랍을 가는 거죠. 아, 저 빨리, 저 빨리. 가자. 캐논 좀 있네. 바로! 와, 스톱 장난이야. 어이, 스톱, 스톱. 오, 스톱, 스톱.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스톱 개사지네. 이거 깨버려야 돼. 템플러 못 볼게. 깨버려. 무리할 필요 없고, 여기서. 두 개씩 나눕니다. 일자로. 안 돼. 자, 업그레이드 하고. 나 히드라만 갈 거야. 히드라가 더 좋아. 왜 이렇게 안 밀리지? 좀 모아서 가야 되나? 뭉텅이로? 따로따로 가서 그런가? 자, 5, 6, 7 8. 가자. 이번엔 좀 셀 거야. 이번엔 좀 뭉텅이다, 이번엔. 내게 힘 좀 가자. 잃어버려, 이번엔. 이번엔 밀 수 있지? 테란도 살아나고 있네. 이분 지금 로보틱스 몇 개야? 로보틱스 몇 개 짓는 거야? 5시 분도 즐기고 있네요, 게임을. 저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언니 히드라라고 밀어버리기. 히드라 웨이브. 역시 히드라 웨이브는 위대해. 엄청나죠, 히드라 웨이브. 쭉쭉 가자. 가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비율을 보면은 10배 차이 나거든요, 거의. 럴커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럴커 만들 인구수도 없구나. 그냥 히드라 가, 계속. 이럴 때는 뭐 가스캐던 거를 다 미네랄로 바꾸는 그런 센스적인 플레이도 가끔가다 필요합니다.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아, 너무 많아, 병력이. 그냥 밀어, 계속 밀어. 끝났다. 정면 간다, 정면. 히드라 웨이브. 쭉쭉 밉시다, 쭉쭉. 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진짜. 아, 뭔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한, 어제 하긴 했거든요, 어제? 영상 찍는 걸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빨무를. 운동 좀 하느라고, 요즘에. 아, 진짜, 핫템, 개사기 핫템, 진짜. 대박이야, 핫템.
그래도 나는 계속 히드라 뽑을 거야. 계속 몰아붙여, 계속. 히드라 웨이브 한번 갑시다. 랠리 다 바꿔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일단은 이쪽 랠리를 여기 센터 쪽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쪽을 다 바꿔놓고, 이쪽 아래쪽도. 오케이, 다 바꿔놨죠? 그 다음 요것도. 이제부터 히드라만 뽑아. 딴 거 필요 없어. 가스 다 후달릴 때까지 히드라만 뽑아가지고, 센터로 모이고 계속 공격 가는 거지. 아, 리버 떨어졌죠. 리버 대박 떨어졌죠. 아주 좋아요. 너네 뭐하고 있냐? 빨리 가라. 히드라만 간다. 딴 거 필요 없다. 바글바글하다, 히드라. 와. 징그럽다, 징그러.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했으면은 10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여러분들에게요, 히드라 웨이브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히드라만 계속 꼬라박으니까 게임이 안 끝났지. 다들 아시죠? 자, 히드라 웨이브 계속 쭉쭉 갑니다. 쭉쭉. 또 히드라 뽑습니다. 모든 라바에서 히드라 H, 드래그 H. 슬슬 밀리나요? 밀릴 것 같거든요 이제. 아, 하템의 사기성 장난 아니죠. 젠장할. 그래, 나 계속 뽑는다. 라바의 회전력으로 밀어버리겠어. 나 히드라 도대체 몇 마리 뽑았을까? 히드라 엄청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자, 가스 영원 될 때까지 히드라 계속 뽑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탱크 있는 거 봐. 탱크만 잡아줄게. 딴 거 필요 없어. 탱크만 잡아, 탱크만. 탱크만 잡고 빼. 탱크만. 그렇지. 자, 히드라 웨이브. 미니맵을 보면은 진짜 히드라 웨이브가 딱 보이죠? 미니맵만 봐도. 가자, 가자. 쫙쫙 밀어. 좋아, 좋아. 나갔다.